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습니까? 또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셨습니까? 조서 열람은 제대로 하셨습니까? 열람이 뭔지는 충분히 고민해 보셨어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필수! 안녕하십니까?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. 오늘은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중요한 권리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. 먼저요,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법대 교수였고 한때는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도, 또는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도, 또 변호사였던 사람도, 검사였던 사람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. 법 지식이 부족해서 대동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까요?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혼자서 진술을 다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,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형사법에 정통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갑니다. 그만큼 법리적으로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기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에 매몰돼서, 또는 기억에 대한 질문을 막 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잘 컨트롤해주고 심리적 안정, 또 사실관계의 진술에 대해서 포인트를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 들어가고요. 가능하면 더 유능하고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조력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. 한 명의 변호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조사가 길어질 경우, 이제 최근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도 드물겠지만,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가 두 명, 세 명이 들어가서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, 또는 조력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조서 관련해서 처음 작성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습니다.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그 관련된 내용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.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것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진술거부권은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고요.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. 결국은 처음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한들 그 진술거부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하다가 멈추시고 저는 이거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, 조서를 다 받고 조서가 작성돼서 출력이 됩니다. 봅니다. 읽죠. 해당되는 내용 하나하나 읽어요. 자, 이 내용 관련해서 한글을 못 읽는 분이 있을 수 있죠. 외국인, 아니면 한글을 아예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잘 못 읽어요. 어떻게 될까요?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겠죠. 통역인이 읽어줘야 되겠죠. 아니면 수사기관이 낭독을 해주겠죠. 눈이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.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. 아른아른해갖고. 그럼 누가 옆에서 읽어줘야 되겠죠. 확인해줘야 되겠죠. 정말 그렇게 썼는지. 그리고 나서 확인서를 써야 되겠죠. 조서 열람을 했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말한 대로 돼 있더라. 만약 말했는 내용하고 다르면 어떡할까요? 고쳐야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요. 고쳐주세요. 안 고쳐주면요? 안 고쳐줬다고 써야겠죠. 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다고, 안 고칠 내용이 없다고 왜 본인 생각대로 우기세요? 라고 써야겠죠. 자, 그런 절차들을 다 보장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쉽지 않은 거죠. 혼자서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. 제3자잖아요. 내 일 아니잖아요. 나쁘게 보면 내 일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나쁘게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아니니까 부끄러운 느낌 없이 옆에서 절차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. 최소한 그 정도 선 안에서라도.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의 동석이 가능하고 절차적인 보장을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. 열람할 때 같이 열람을 하고 내용 자체를 같이 확인할 수 있다. 또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진술거부권은 처음에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개개의 신문,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. 이런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마지막으로요,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해당되는 내용에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질문 주시거나 뭐 어떠한 형태로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